일단 독재자가 있으면 그 밑에 항상 이인자가 존재를 하더라고요. 김일성 때 이인자는 황장엽. 근데 김일성이 94년도에 죽습니다. 그리고 황장엽 선생님이 97년도에 한국으로 망명을 해요. 아. 북한의 이인자였어요. 와. 그리고 이 사람이 주체사상을 사실 만들었다 이런 얘기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이었고. 그러니까 1인자가 있는데 내가 모시던 1인자가 사라지면, 독재자가 사라지면 그 2인자는 자기의 이 권력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그러니까 이게 권력 엘리트의 어떤 연구에서 나오는 건데, 1인자가 사라지면 2인자는 본인의 권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야. 왜냐하면 새로운 1인자가 2인자를 독재자가 견제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황장엽 선생님은 자기의 목숨 밑으로 오니까 가족 뒤로 하고 한국으로 왔죠. 아... 김정일 때 장성택은 북한의 2인자였습니다. 아... 권력의 완전 핵심이었죠. 근데 김정일이 죽고 급사하고 김정은이 장성택을 견제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 기반은 김정은은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을 쳐내야만 본인이 그 권력을 온전히 가지고 자기 걸 만들고 북한의 권력 기반을 형성화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고모부던 아버지던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이 권력 기반을 아버지가 물려준 걸 잡아가야 되는데, 장성택이 자기보다 더 높은 권력과 어떤 많은 정보와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성택은 이제 김정은이 처단해야 될 일선이었죠.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표피적으로는 뭐 옆에서 좀 거만하게 굴었다, 말하는데 집중하지 않았다, 근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정말 핵심적인 거는 권력의 원리 같은 거군요. 그렇죠. 네. 엘리트 권력층의 원리입니다. 이게. 그럼 장성택은 남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는 믿었겠죠. 김정은 고모의 남편이니까, 고모부잖아요. 설마 고모부를 죽이겠나. 근데 김정은은 자기 이복형도 죽이는 놈인데. 근데 그건 뭐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고, 김정은이 이렇게 독한 애를 줄이라는 걸 장성택이 감가한 거죠. 아...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세요. 박수 안 치고 인사 제대로 안 한 거는, 이 김정은이 어렸을 때 장성택이 권력자였으니까 요만한 애부터 봤어요. 자기가 유학 다 보내고 고모부 하면서 했겠죠. 그때는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막 가가지고 막 왕자님, 뭐 장군님 이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럼 걔가 이제 지도자가 될 거라는 것도 몰랐고, 사실 걔가 첫째도 아니잖아요, 김정은이. 그러니까 장성택 입장에서는 요만할 때부터 봐온 애가 하루아침에 자기가 북한의 지도자라고 하면은, 아, 나 같아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나이 차이도 엄청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그 사람의 태도에서 나오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봤던 애가 갑자기 그러니까 당연히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 태도가 돌변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주는 거고. 사실, 네. 그거는 이제 김일성 때 보면 딱딱 2인자들은 그렇게 해서 갑니다. 없어집니다. 아마 김정은의 2인자가 지금 뭐, 얼마 전에 뭐 마당 쓸고 있다라고 하던데, 맞아요. 2017년도에 그 총정치국장이, 맞아요, 황병서 그 사람도 지금 뭐 나락으로 갔다곤 하는데, 사실 2인자는 1인자와 계속 권력이 넘어갈 수 있는 라이벌 관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안 되는 이유들은 다 황장엽 선생님도 그렇고, 장성택도 그렇고, 황병서도 그렇고, 백두산 줄기가 아니에요. 백두산 김씨 가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북한에서 진정한 1인자를 거듭날 수가 없죠. 또 궁금한 게, 그 최근에 그 중국이요, 북한의 해외 밀수품을 되게 강도 높게 제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북한에 있는 그 공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 네. 외교부서 사람들이, 요거는 이제 김정은 일가가 쓰는 물건이니까 요것만큼은 그래도 돌려달라 막 이렇게 했는데, 중국 당국이 안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중국과 북한 간에 이상기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상기류 충분히 지금 있고 있죠.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 진짜 기분 나쁠 거예요. 왜요? 중국은 왜요? 사실 지금까지 북한이 이렇게 그나마 연명하고 이 쓰러져가는 이 사실 나라도 아닌 이 땅이 생존할 수 있던 거는 중국이 전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중국 뒤통수 때리고 러시아랑 손을 잡고
이것도 저도 이제 뭐 다른 방송에서 많이들 이제 얻어 들은 얘기인데 중국은 미국이랑 본인들이 경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 우리도 너네 미국 너네만 지금 세계 유일 어떤 국가가 아니야. 우리도 너네랑 경쟁하고 있어. 이러면서 굉장히 각을 세우고 있는데 요 조그만 말도 안 되는 정말 힘이 약한 북한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고 이제 러시아한테 갖다 붙은 거죠.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국제사회가 보기에 야 북한도 너네 인정 안 하고 그렇게 안 친하고 가는데 어떻게 미국과 같은 나라가 너네 각을 세우면서 니네가 어떤 아시아의 최대의 어떤 국가라고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쪽팔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북한 하나도 관리 못하는 니네가 어떻게 미국이랑 각을 세우면서 니네가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겠냐. 이런 외부적인 시선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신당한 느낌. 그래서 중국의 태도 변화는 지금 북한이 굉장히 머리 검은 자식 키우는 거 아니다. 아마 이 심정으로 보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중국이 북한에 내가는 물품, 물건 이런 것들을 안보리 제재에 준해서 이제 보내요. 그래서 야. 침대 같은 것도 북한에서 이제 침대 주문해서 나가면 침대 조립해 있는 철을 다 뺀답니다. 아. 그래서 나무만 보낸대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 철이 나가면 안 되니까 북한에. 아 진짜요? 네. 그게 이제 안보리 제재 이제 조항에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가 있는 보트나트를 다 뺀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얼마 북한이 이제 화가 나겠죠. 야. 근데 중국이 그 정도로 이제. 중국은 이제 숙적이고 막 외교부 사람들한테 중국 눈치 보지 말고 할 말 하라고 하고 막 더 각을 세우고 막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근데 북한이 항상 해왔던 게 벼랑 끝 외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진짜 몰빵을 해요. 그러니까 외교라는 건 사실 두루두루두루 발을 걸치면서 여러와 친하면서 자기의 일점을 챙겨야 되는데 북한은 그게 없어요. 한 것에 그냥 몰빵합니다. 옛날에 군 지금 한 30년 동안은 중국이었어요. 근데 사실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던 것들을 중국이 안 준 거죠. 잃은 게 더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사실 강산 채굴권, 뭐 벌목 이런 것들을 중국에 다 넘겨줬어요. 북한이. 그래서 중국 기업이 나와서 그냥 다 캐갔습니다. 바다면 바다 긁어가고 서해 가면은 지금도 중국 어선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데 북한 지역에서는 끌채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 바닷가를 다 쓸어갔어요. 그러면 안 조업권을 되죠. 준 거죠. 그렇게 해줬는데 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자기네가 잃은 게 더 많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러시아에 붙은 거고 중국은 야 우리 이렇게까지 너네 보살펴주고 상임 이사국으로서 우리가 너네 얼마나 뒷백을 해줬는데 이렇게 러시아한테 붙냐? 이러면서 이제 배신감을 느낀 거고 해서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이거는 북한 주민들한테 타격이 좀 커요. 왜요? 그냥 경제적으로 북한의 주민들 장마당 시스템이 굴려가려면 중국에 있는 것들이 나와줘야 북한에 보급이 됩니다. 그거 말고는 러시아에서 나오는 게 없어요. 러시아 전쟁 중이고 러시아와 중국이 맞닿아 있는 국경은 굉장히 좁아요. 이렇게 두만강 압록강을 보면 1400km가 이제 백두산에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두만강, 여기로 이제 압록강인데 두만강 제일 하류 부분에 2, 30km밖에 안 되는 부분이 러시아와의 국경입니다. 야. 거기 이제 교류할 수 있는 것도 배와 기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품들이 나오기에도 어렵고 이동수단도 어려워. 왜냐면 평양에서 러시아 거기 하바롭스키까지 가려면 굉장히 큰 거리와 그걸 물품을 실어서 나를 어렵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근데 이게 중국은 그냥 신의주에서 그냥 막 물건이 들어가고 나가기 쉽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지금 북한 주민들한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아마 될 거예요. 그럼 김정은은 자기는 호의호식하니까 상관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건가요? 왜 그럴까요? 근데 이제 북한 당국,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보다는 러시아한테 더 많은 걸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북한은 러우 전쟁이 길게 가길 바랄 거예요. 러우 전쟁? 네, 러우 전쟁이. 왜냐하면 북한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재래식 무기 지금 컨테이너로 지금 뭐 엄청난 물량들이 들어가고 그거가 이제 보상을 받는 것들이 김정은이 그렇구나.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정찰위성. 자국 내에서 계속 북한의 기술력으로 하다가 실패하다가 러시아에서 한번 딱 봐주고 3차 만에 성공했어요. 진짜요? 예. 김정은은 그거예요. 무조건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미국이랑 1대1의 어떤 수준에서 면담해서 우리는 핵 보유국이 되겠다. 이게 이제 김정은의 목표인데 그걸 이룩할 수 있는 것들을 러시아가 이제 계속 제공해 주는 거죠. 러시아도 이제 지금 필요한 게 러시아 지금 왕따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지금 계속 재래식 무기 소모전이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쓰고 있는 이 재래식 무기들이 소련 때 쓰던 것들이 굉장히 많대요. 네. 그래서 이 소련 때 쓰던 것들이 근데 북한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다리가 맞는 거죠. 네. 그래서 북한이 굉장히 필요로 하고 북한도 러시아한테 팔아먹을 게 많은 거죠. 북한은 핵을 보유한 게 아니에요. 보유했는데 보유국을 인정을 못 받은 거죠. 그걸 인정해서 주는 순간 러시아 그리고 중국, 미국, 프랑스, 이란 핵 보유국이 몇 개 안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북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재나 이런 게 다 풀리는 그런 거죠. 거를 그 러시아로부터 조금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정을 받 근데 그거는 이제 상임 이사국인 이제 중국, 러시아, 미국 이렇게 동참하는 나라들이 동의를 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러시아는 지금 상임 이사국이지만 굉장히 국제적으로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이고 중국도 인정을 해야 되고 제일 큰 형님은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북한이 자기네가 카드가 있어야 되니까 지금 핵무기 대량으로 늘리겠다 김정은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걸 사진으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 확실하고 국정원에서 이제 대선 전후로 7차 핵실험 할 것이다 라는 어떤 분석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건 뭐 만천하가 다 아는 일이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거에 준하는 대우를 받냐 못 받냐인데 지금은 가지면 안 되는 나라가 가지니까 안보리 제재로 이제 굉장히 북한이 어려운 거예요. 그걸 지금 김정은 풀겠다 이거죠. 그거 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인정 안 해주죠. 저 깡패 같은 나라를 누가 보유국으로 인정해줍니까? 그러면 세계가 불안해지죠. 그러니까 그 미디어에 보니까 러시아가 그 소형 핵탄두를 미사일에다가 실을 수 있는 기술이 탁월한데 북한이 그 소형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기술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받을 수 있고 그게 핵실험이라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핵을 소형화하는 실험을 계속하는 게 핵실험이잖아요. 북한이 그러니까 요만큼 만드는 게 이제 그게 굉장히 큰 기술인데 요거 요만큼 만들어서 총알에도 넣어서 쏘면은 그게 엄청난 화력이잖아요. 그래서 핵실험이라는 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소량화를 위해서 계속만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번 했고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핵 소량화를 완성을 한 거죠. 원하는 만큼 어디서 어떻게 놓고 쏘는 거. 근데 북한은 아직까지는 그 소량화가 덜 된 거죠. 아직 부피나 이게 커요. 그러니까 실을 수 있는 장비가 제한적인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북한이 이제 받아가지고 그거를 핵실험을 해서 소량화를 해서 이제 탄도화한다. 그러면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적인 거죠. 근데 러시아가 그런 거를 해줄 리 만무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고 푸틴이 그래서 어디 있을지 모르는 인물이기 때문에 정찰위성도 러시아의 기술로 지금 성공을 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러시아와 북한은 포괄적 동맹 관계로 맺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어느 한 나라가 이제 공격을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군사적인 개입을 한다 이건데 이거는 엄청난 관계 발전이라고 하더라고. 거의 뭐 주한 미군과 같은 거의 그거에 버금가는 군사적 협약이고 이거를 이제 지켜 나가려면 이제 러시아도 북한에 엄청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어떤 분석들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김정은이 지금 140kg가 육박하고 건강이 안 좋은 건 누가 봐도 지금 티가 나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40대 초반이니까 그 정도의 육체적인 상황으로도 버텨낼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50으로 가거나 60대에 접어들면 이제 많이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도 아마 정보기관에서 작성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갑자기 급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정부 당국이나 국가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라는 이제 시나리오를 짤 거 아닙니까? 네. 그 안에 아마 김정은의 이 유고 상황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급변사태, 대한민국 급변사태를 대비해서 항상 이거를 플랜을 짜는데 중국은 아마 이번이 처음이지 않을까. 그 정도로 중국도 이제 북한을 예전에는 뭐 침묵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좀 안 되니까 이런 보고서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급변사태가 만약 터지면 누군가 그걸 승계해야 되잖아요. 권력을. 네. 근데 뭐 김주애한테 장군이라는 호칭을 막 붙이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김주애가 가능성이 있나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김주애가 가능성이 있어서 권력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밑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 엘리트층이 김주애를 떠받들고 공고히 하기 때문에 김주애라는 인물이 허수아비처럼 서 있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의 0.01%의 이 권력 엘리트층은 북한의 정권을 지금 유지가 되기를 바래요. 그래야 본인들이 이 혜택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렇죠. 나뿐만 아니라 내 후세에도 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북한이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다. 본인들이 이 자리를 물러난 거에서 끝나지 않고 본인들이 이때까지 저질렀던 만행들이 전 세계에 이제 공고가 되고 북한 주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주애한테 이름 붙이고 이런 걸 아마 그 밑에서 아마 다 지금 후계자 작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에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 해외 유학 갔다 온 사람들 다 이거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머리 굴려서 사람들한테 김주애 우상화, 친화력, 김주애라는 인물이 북한 주민들한테 다가갔을 때 이 거부감이 없이 하고 이런 우상화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혹시 그 김한솔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네, 저기 김정은 이복형의 아들이잖아요. 맞아요. 네. 김정남의 장남. 장남 김한솔. 미국에서 지금 FBI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이 친구 네, 미국에 지금 있는 걸로 확인됐어요. FBI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미국 정보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김정남이 이제 암살이 됐기 때문에 아들 또한 암살할 수 있다. 네, 아들 또한 이제 안전하지 않으니까 정보당국에서 지금 보호를 하고 있다. 네, 미국 어디서 학교를 다닌다라는 뉴스도 제가 RFA 뉴스를 통해서 잠깐 들었었고 그 되게 그러니까 썰이 진짜 막 영화에서 나오는 썰인지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 북한 외부에서 이제 북한의 그런 변화를 위한 이제 활동하는 단체들이 많은데 뭐 자유조선이라든지 새조선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곳에서 이제 김한솔을 얼굴로 내세워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거 조선시대 같은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이제 김정은의 세력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뉴스거리나 사람들한테 이목을 집중하기엔 사실 그림이 참 좋잖아요. 네, 김한솔은 원한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김정은 선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사람은 아마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 북한을 이제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이 단체의 얼굴이 된다 이러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하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이 김한솔이 그 조직에서 활동을 하고 직접적으로 본인이 활동한다라고 성명을 내거나 공개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나 뇌피셜이고 돌아가는 뜬구름 성문인 거죠. 근데 그런 단체에서는 김한솔의 합류를 환영하겠죠. 예, 김한솔이 환영하면은 사실 명분도 뚜렷하고 예,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김한솔의 합류가 필요하죠. 그렇군요. 아직 확인된 바는 없다. 네, 확인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예. 홍달님께서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명의 이제 인물이 현성월인데요. 현성월이요? 네. 네. 현성월이 자꾸 이제 화면에 등장을 하고 김정은의 가까운 곳에서 등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김정은의 아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너무 유언비언이 너무 많아요. 김주애랑 그리고 리설주랑 현성월 같이 나오는 그림도 있어요. 네, 영상 그 북한 조선중앙 TV에 보면.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북한이 사실 상식을 항상 그 뒤엎는 그런 국가여서 상식을 좀 논하기에는 좀 어려운데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났는데 애를 가졌어요. 근데 그 애를 가진 여자랑 본초랑 같은 공식 석상에서 설 수 있겠어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김주애는 엄마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버지의 자녀를 임신한 여자가 또 옆에서 수행을 해준다.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게요. 김정은의 애를 가졌으면 지금 현성월의 김정은 수행비서거든요. 거의 옆에서. 아 그걸 시키겠냐? 그걸 시키겠어요. 자기 애를 가진 여성한테 그러게요. 김정은이. 그렇죠. 크리스탈 재떨이 들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럼 임산부에 그런 데 시키는 거는. 아 그러니까 네. 김정은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인간인데 자기 애한테는 안 그럴 거라는 거죠. 자기 애를 만약에 현성월이 가졌다면 어디 저기 좋은 경치 좋은 특각에다가
몸보신 시키겠죠. 그렇게 힐 신고 막 달아다니면서 수행비서를 시키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그림을 좀 보면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현성월은 북한이 최근에 여성들을 굉장히 그 정치 무대에 많이 내세우고 있어요. 최선희는 오래전 인물이기도 하고 현성월 지금 등장하고 있고 김여정 등장하고 있고, 미디어의 여성들을 좀 이렇게 노출시키고 사람들한테, 북한 주민들한테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약간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김주혜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김주혜라는 인물이 어리고 여성이에요. 근데 이 인물이 북한의 기득층은 다 남자고, 그리고 아직까지 남성 우월주의가 만연하고 존재하고 굉장히 판을 치는 나라에서 김주혜라는 인물이 나왔을 땐 굉장히 갑툭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한테 여성에 대한 지위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는 짓이 내포하고 이제 이 빌드업을 하는 작업 중에 하나로 이 여성 정치인들을 굉장히 앞에 좀 많이 내보내는 것 같아요. 아, 그 빌드업의 일환으로 좀 볼 수 있다. 네. 그리고 혹시 이제 요거는 댓글에 좀 나와가지고 질문을 드리는데, 그 기쁨조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아, 있어요 이게. 이거 이렇게 해야 또 이제 우리 썸네일 작적으로 네. 나가는데. 네. 네. 아, 이것도 좀 네. 옹달님이 이제 굉장히 그 품이 있고 건이 있는 그런 유튜브 방송이기 때문에 아유, 네. 북한의 이런 자극적인 이런 이야기보다는 좀 이걸 좀 디테일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네. 이 기쁨조라는 건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고요. 한국에서 북한에서는 이제 옥과 중앙당 중앙당 다섯 개, 그러니까 1, 2, 3, 4, 5 과, 6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담당하는 부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 중앙당 5과라고 해요. 5과가 이제 북한이 좀 건의가 있고 굉장히 파워가 센 게 이제 김정은을 호위하는 호위사령부. 이제 김정은, 김씨 가문을 친위대 같은. 아, 친위대. 5과의 이제 그 호위사령부가 굉장히 김정은을 지키는 그런 부대죠. 그리고 중앙당 옥가는 뭐냐면 이 김씨 가문의 모든 생활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필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중에는 중앙당 옥가는 김정은 김씨 가문의 눈앞에 보여야 되니까 일단 출신 성분이 좀 좋아요. 네, 그 사람들 배경. 왜냐하면 김정은의 민낯을 볼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그러면은 그거에 해이감을 느끼거나 와서 이제 사회에 그런 이야기를 퍼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상적으로 무장된 애들을 일단 뽑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예쁘고 잘생긴 애를 뽑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 중앙당 오가가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내려와요. 중학교 때 어느 날 아침에 저도 이제 이걸 당한 적이 있는데 학교를 갔는데 수업 중에 전교 학생이 다 학교에 나가 서라는 거예요. 1m 간격으로 학생들이 쫙 다 섰습니다. 서고 어떤 아저씨들이 세 명이 까만 책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한 명씩 다 돌아봐요. 이제 그 기준이 있나 봐요. 중앙당 옥가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 상처가 없어야 되고 피부가 되게 고와야 되고 키는 얼마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합니다. 한 학교에서 한 명도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남자를 뽑을 때도 있는데 대부분 여성을 많이 뽑아갔어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이 미인이 많은 곳이거든요. 북여잖아요. 그리고 또 함경북도 회령시가 미인이 많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저희보다 두 학년 많은 누나가 이 옥가 대상으로 찝힙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 누나는 학교를 다니고, 원래 북한은 이제 6교시가 끝나면은 동원에 엄청 지원이 됩니다.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이제 국가 동원에서 나가서 일을 하는 거죠. 강제 노동을 당하는 겁니다. 그 어린 나이부터요? 어린 나이부터. 이제 졸업할 때까지. 근데 이 누나는 6교시 딱 끝나면 집으로 보내버려요. 왜냐하면 학교를 졸업하고 데려가야 되거든요. 성인 된 다음에. 근데 학교 생활할 때 다치거나 진짜요? 상처가 생기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학교 수업만 듣게 해요. 옥가 대상들은. 그리고 고등학교 딱 졸업하면 없어져요. 그렇구나. 근데 가서 뭘 하는지는 뭐 갔다 온 사람들의 증언도 있고 하긴 하지만 옥가 대상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북한에 김정은, 김씨 가문을 위한 특각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경치 좋은 데는 다 특각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돼지 키우는 사람도 있고요. 옥가 대상인데. 요리하는 여자도 있고 빨래하는 여자도 있고. 그리고 남자들은 가서 웨이터. 그렇구나. 네, 그 영화 황정민 씨가 나오는 그 흑금성 나오는 영화 있어요. 제가 이름을 지금 갑자기 생각하는데. 그런데 보면은 김정일 역할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옆에 이제 보조하는
호위국 애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애들도 다 옷가로 뽑혀간 애들. 아. 그러니까 인물 적 헌칠하고 이런 애들. 왜냐하면 어디 해외 수반이 오거나 그랬을 때 북한의 얼굴이 되는 애들이니까 네.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뽑혀가고 여기서 정말 극소수 여성들이 성납을 한다라는 얘기가 아. 있어요. 김정일 때 이게 굉장히 심했다라는 아. 얘기가 있고 김정은 때도 근데 중앙당 옷가는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중앙당 옷가는 그렇게 뽑혀갑니다. 그래서 별걸 다 해요. 가가지고 어떤 여자 옷가로 뽑혀간 여자들은 6년 동안 빨래만 하다 왔대요. 진짜요? 네. 근데 이제 김정은 특각에 배치가 되는데 김정은이 거기 1년에 한 번 올지 뭐 매주 올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다 배치를 해놓고 김정은이 오면 그때 이제 극진이 이제 보살피는 거죠. 이제 뭐 서비스업을 하는 건데 그 안에서 극소수의 여성들이 이제 성상납을 하고 성상납이 아니죠. 이건 성착취. 네, 성착취를 당하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가스라이팅이 됐기 때문에 이게 아, 수치스럽고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거. 성운을 입은 거. 그렇죠. 그런 사이비 단체에서 와, 교주가 여성 그 여신도들을 이제 성 착취하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은 이미 가스라이팅이 됐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게 거지. 구원받고 하나님한테 내 몸을 바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똑같아요. 이 사람들도. 야, 그렇구나. 그래서 이 여성들을 엄청난 정신교육 가스라이팅을 해서 이제 들이미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그게 성문을 입은 거고 엄청난 어떤 왜냐면 북한에서 아직까지도 김정일 뭐 만나고 이러면 적견자라고 막 그걸 엄청 떠드는데 이 사람들은 더럽네요. 더럽지만 민낯을 본 거잖아요. 김씨 가문에 이 사람들은 그거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깨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기쁨조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쁘게 해주는 거잖아요. 네, 행복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진짜 민낯을 보는 사람이니까 그 가운데서 정말 만약에 그래도 몇 소수라도 분명히 이렇게 생각이 확 이거 아니구나 정말 크게 배신감을 느끼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있겠죠. 에이. 있는데 이렇게 정말 가까이에서 김씨 가문에 이렇게 성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한번 끝나면 또다시 또 가스라이팅 또 가스라이팅 그리고 계속해서 감시 이 사람들은 아마 거의 사회생활을 밖에서 자유롭게 못할 거예요. 아. 계속해서 북한 당국의 감시와 틀 안에서 계속 생활을 하고 은퇴를 해도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남성과 이제 딱 정략 결혼처럼 시켜버린대요. 그리고 그 남성도 이 여성이 어떻게 이 심정의 변화가 있는지를 계속 감시한대요.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써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동안 입 한마음 뻥끗 못하게. 그래서 아직까지 이 김씨 가문의 성착취를 당해서 대한민국으로 탈북하거나 해외에서 나와서 이거를 증언한 사람을 좀 보지는 못했어요. 아 그래요? 네, 당사자는 없어요. 그냥 주변에서 그렇구나. 보고 뭐 듣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어서 혹시 그러면은 현송월이나 이설주나 이런 분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뽑히는 건가요? 뭐 전국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배우자를 현송월이나 이설주는 그거잖아요 예술가 출신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노래를 잘해서 아마 배경 출신 배경도 굉장히 좋고 아. 평양에서 예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공연을 하다가 김정 이설주는 아. 김정은 눈에 들었고 그리고 현성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래를 굉장히 잘 하다가 이제 그 단장 남북정상회담 그 2017년 평창올림픽 때 북한 측 공연단 단장으로 내려와 그러면서 뭐 뭔가 이 정치적으로 이제 행보를 이어간 걸로 생각해서 이 사람들은 옷가 출신은 아니고 예술인 출신 그렇군요. 거죠. 야 진짜 이게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런 것들이 존재하니 만약에 저 남한에서 옷가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진짜 난리 날 것 같은데 사회적인 옷가 이거는 남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될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도 이거를 굉장히 철저하게 숨겨요. 아 근데 진짜 그때 유성님이 왕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진짜 무슨 조선시대 옛날 그 왕조시대 때 얘기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왕조고 저는 또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보면 새로운 종교단체예요. 북한이. 신인 종교. 네, 신인 종교단체. 그래서 많은 국가의 어떤 그 종교를 연구하는 단체에서는 김일성 종교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해서 북한을 한 개의 어떤 종교단체로 보는
학자들도 이론, 많아요. 이론도 막 생기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이라는 사회 구조가. 네. 그렇죠. 진짜 사이비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진짜 그렇죠. 내부자가 아니 내부자의 그 심리를 정말 이해할 수 없잖아요. 막 그 구출하려고 막 부모랑 다 싸우면서도 막 전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런 어떤 안 좋은 사상이나 안 좋은 교리에 빠지면 그 사람이 본인이 그거를 의식하고 깨어나기에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외부에서 그러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 사람을 꺼내줘야 되니까 북한이라는 건 거대 감옥 안에서 갇힌 사람들은 감옥 안에서 본인이 혼자 스스로 탈출하기는 어렵잖아요. 못하지. 외부에서 못할 것 같아. 철창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탈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많은 목소리 그리고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이제 소리 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유성님 유튜브에서 이렇게 뭐 웅달 책방이나 여러 채널에서 탈북 관련해서 탈북민분들 모셔서 인터뷰도 하고 북한 내용도 많이 다루잖아요. 네. 이런 게 좀 도움이 되시는 것 같으세요? 사실 북한이라는 게 굉장히 폐쇄적인 국가고 지역마다도 굉장히 폐쇄적이어서 북한 주민들이 겪는 경험들이요. 다른 그러니까 지역마다 사람마다 그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북한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게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3만 4천 명이 한 나라에서 3만 4천 명이 온 거는 진짜 극소수잖아요. 네, 대한민국 5천만이고 북한 2,500만인데 거기서 3만 4천 명이 왔으면은 아직까지는 북한의 실체가 저는 한 5%도 안 드러났다고 봐요.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고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와줘야 북한의 실상이 낱낱이 받쳐지고 그리고 그 3만 4천 명이라는 분들도 아직 거기에 10%도 본인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북한의 민낯이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와, 오늘 또 유성님 얘기 들으면서 정말 기존에 생각했던 그 관념을 뛰어넘은 엄청난 상상력을 발휘해야만 이게 뭔가 와닿는 그런 현실이 있다라는 거. 네. 야, 그런 것도 좀 많이 좀 놀라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도 좀 있긴 한데 네. 시간상 좀 못해가지고 아쉽네요. 다음에 네. 기회 되면. 네, 뭐예요 근데? 아니, 그 되게... 최근에 네. 그 김정은이 네. 이제 남과 북은 한 민족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통일 안 하겠다. 한국을 이제는 점령하겠다. 이런 군사적인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라는 걸 그냥 대놓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제 그거를 좀 세 개로 좀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자신감이 생긴 그 배경은 다양한 어떤 이유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준비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유성님 마지막 끝으로 네.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제가 지금 북한 연구소 국제활동팀의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이 방송이 아마 나갈 때면 이제 갔다 왔을 텐데 이제 캐나다와 미국에서 이제 북한 인권을 알리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보이스라는 이제 곳과 이제 북한 연구소 국제활동팀 연구원들이 이제 협력해가지고 이제 많은 곳에서 특히 이제 미국과 이제 저기 캐나다의 정부 단체 이런 분들한테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 받고 관심 가지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곧 출국하셔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시간 내셔서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7시라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